근데 10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이 스퀘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굳이 이렇게만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10개 하고 거기다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2개의 스퀘어로 구성되어진 뭔가 됐죠. 그런데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각형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건 둘, 넷, 다섯. 다섯 개고, 그리고 이것은 세 개인데, 5 곱하기 3의 사각형이 아니죠. 그죠? 따라서 5와 3은 12의 뭐간이란 말이에요? 5 곱하기 3의 형태로는 12를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대신에 반대에 4 곱하기, 이렇게 할게요. 4 곱하기 3입니다. 4 곱하기 3이죠, 이번에는? 4, 여기가 3이죠. 4 곱하기 3은 똑같은 3입니다만은 4 곱하기 3 형태로는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따라서 12는 4 곱하기 3으로는 표현될 수가 있지만은 5 곱하기 3으로는 표현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둘, 넷, 여섯, 일곱 개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14가 되죠. 14가 되니까 두 개를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면은 7이고 여기는 2가 되죠. 그죠? 2가 되는데 이게 사각형이 아니죠. 사각형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7 곱하기 2의 형태로서는 12는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12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3 곱하기 4가 되거나 혹은 2 곱하기 6. 그러니까 이게 6이 되어야 되겠죠? 6이 되어서 이게 이렇게 왔을 때. 그러면은 2 곱하기 6, 6 곱하기 2로 형태로서도 표현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12를 구성하는 팩터들은 사각형의 형태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고,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되고, 이 녀석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근데 4는 다시 2 곱하기 2가 될 수가 있죠? 2 곱하기 2. 그리고 6은 2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3. 따라서 보면은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2 곱하기 2 곱하기 3.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결국은 같은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